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너무 좋아. 와, 너무 선물 같은 시간이 오늘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개 타신 거에 방청해 오신 분들. 자, 우리는 매일 이분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알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있죠. 심장의 노크에서 A Fall in Love 하게 만드는 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유, 박시왕, 이채현 씨! 실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 우리 소유 씨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소유입니다. 야! 자, 역시 아름다운 우리 이채현 씨. 네, 안녕하세요. 이채현입니다. 자, 오늘 컬투쇼 첫 출연이십니다. 시완 씨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가수하고 있는 박시완이라고 합니다. 가수하고 있는. 네. 저 안녕하세요. DJ 하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예. 사람 웃기고 있는 김희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소유 씨하고 이채현 씨하고는 특별한 좀 인연이 있다면서요, 그죠? 네, 아무래도 프로듀스 48에서 이제 사제지간으로 있었죠. 아, 그럼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온다는 얘기 들어갖고 채현 씨는 조금 더 좋았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와 보니까. 난 알았어요. 현장에서 알았어요. 와, 네. 온다니까 좋았어요, 어때요, 우리? 아, 너무 좋았어요. 저번에도 네. 한번 같이 방송을 했어가지고 편하겠다 생각했어요. 와, 진짜 채현 씨는 딱 보자. 좋아요. 좋아요. 아,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그리고 소유 씨가 신곡을 발표를 하고 이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전날 코로나에 걸리셨다. 아이코. 진짜 맞아요. 그랬어요. 빨리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저도 그래서 진짜 너무 이런 적 저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딱 전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아, 이게 뭔가 좋은 기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액땜했다 생각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도 호흡이 섞인 목소리가 나는데 지금 다 완쾌가 되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지금 어쨌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목소리만 들리실 텐데 네, 아직 목 상태가 그러니까. 다 돌아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느낌이 뭐 아름답기도 합니다. 공기 반 소리 반 느낌이 좀 있어갖고. 더 촉촉하게 말해볼게요. 아, 이어폰 갖고 왔네. 그러니까 저 볼륨을 높여서 소유 씨 목소리 들어보시면 귀가 녹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이채현 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이채현 씨 그 노크란 노래 네. 나온 지가 조금 됐죠? 네, 4월 12일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반응이 지금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원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활동이 끝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한 하루. 순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면은. 네, 보내고 있습니다. 와, 오, 역주행 목표가 차트 2년인데 이미 이뤘다. 네. 아니 가수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고 차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다들 먼저 꿈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인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본인이 문자 하나 읽어볼까요? 이 문자 본인이 채연 씨가 7860님 채연이 금지어 해제 기념으로 귀요미 옷 입고 왔네 귀여워. 아, 무슨 이런... 금지어 해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 25위 안에 안착을 하면은 팬분들이 저에게 귀여워라는 말을 하는 걸 이제 해제시켜 주기로. 원래 못하겠어요? 원래 못하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귀여워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팬들이 하는 거를 네 하는 거는 조금 닭살 돋아가지고 싫구나. 네. 해제와 동시에 좀 그 얘기 들으려고 오늘 멜빵 바지나 이렇게 딱 입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 오늘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금지어 해제했으니까 오늘 한번 멜빵 입고 가봐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태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좀. 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서 혹시 차트는 됐지만 어떤 노래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노크라는 곡은요 마냥 기다리지 않고 너의 마음을 두드리겠다는 당차고 에너제틱하고 솔직하고 또 진취적인 그런 곡입니다. 이거 전에 오셨을 때 허시러시라는 그 뱀파이어 세계관이 이어지는 겁니까? 어때요? 지금 올해 연세가 그 뱀파이어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럼 제가 올해 325살. 아, 이게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355. 325. 25. 네, 네. 절부터 올려야 되는 건가? 근데 귀여워. 맞아. 근데 멜빵 바지 입고 왔어, 뱀파이어. 근데 귀여워. 자, 그럼 노크 라이브 한번 가볼까요? 네. 네네. 바로 라이브 갑니다.
바로 라이브 갑니다. 재현 씨가 또 퍼포먼스 한 퍼포먼스 하잖아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거죠? 예. 아,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 되고. 자, 역주행의 아이콘 우리 재현 양의. 자, 마음껏 귀엽다면 귀엽다고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해제됐습니다. 죽을라 그런다. 아, 전 섹시 카리스마라는 밀고 있는데. 너무 멜빵인데 그러기에는.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너크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나 기운 you a heart. 나 기운 you a heart. 가만 가만히 들여다 보는 너 맘에 안 들어. No. 까만 밤하늘 수놓은 별처럼 콕콕 맘에 박혀. 세상 내 눈을 뜨느라 half a minute control. 깨어나 사진 막 굳이 어쩌면 커 조금 더 알아도 널 상관없지. 솔직히 살아도 돼. 그래 자연스럽게 똑똑 하면 잘해봐. 세상에 눈을 뜨느라 Half a minute control. 끌리는 마음이 눈이 마주치면 Come on little closer. 이제 깨어나 왜 역주행인지 알 것 같아. 이게 귀여워. 중독성이 있네. 약간 중독성이 있어. 와. 자, 반응 문자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네, 수유 씨부터. 네, 전병고님께서 혼자서 춤추는데도 무대를 꽉꽉 채우는 느낌. 그러니까. 잠깐 추는데도 그냥. 아우. 굉장히 다르죠. 시원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영엽님께서 325살 뱀파이어. 오, 귀여워요. 그 하셨어요. 그. 조지은 씨 출근길에도 듣고 왔지. 넉넉넉넉 뮤비 꼭 봐야 합니다 하셨네요. 뮤비가 어떤 배경으로 찍었죠? 뮤비가 하이틴 영화를 약간 학교 네. 배경 느낌으로. 네네 맞아요. 워너비 수업으로. 네. 박수경 씨 저 이거 챌린지 너무 재밌던데. 그리고 자매분들이 같이 릴스 찍은 것도 봤는데 몸짓이 와 이거 깃털이더라고요. 아주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진짜. 동생이랑 찍은 게 대박이 났죠 지금. 조회수도 그렇고. 네 조회수가 네,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예요? 지금 이거 뭐야? 그 제가 여기 있네. 네. 조회수가 두 개 합쳐서 거의 3천만 뷰가 나왔대요. 야. 너튜브가 1,100만이 나왔고 땡톡이 1,700만 합쳐갖고 3천만 거의 다까지 나온 거죠. 와. 어쩐지 한번 보면은 지금 있잖아요. 이거 뭐 쇼츠 이런 거 넘기잖아요. 계속 낙낙낙이 계속 나옵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나오죠. 예.
한번 보고 바로 따라하던가요, 동생은? 채령이? 채령이요? 어, 네. 제가 근데 그 챌린지를 부탁했을 때 사실 다른 버전을 채령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그 현장에서 어, 채령아 이 버전으로 해주면 안 돼? 라고 해서 현장에서 알려진 버전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렇게 한 거야? 네, 네. 아, 역시. DNA가 있어요, 두 분이. 다른 분들은 다르더라니까. 어. 부모님들도 춤을 좀 잘 춥니까?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께서부터 네? 이제 할머니가 춤을 잘... 할머니가 끼가 엄청 넘치셔가지고 아, 무용을 하셨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 네 남자분들이 이제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계속 전설로 귀여우셨나 보다 네. 결국에 할머니는 할아버지 거였네요 할아버지가 민원이죠 할아버지가 결국 내가 이겼지 아, 박시환 씨 신곡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네 이번 Fall in Love라는 노래는요 사랑의 이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아.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다 결국에는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다시 Fall in Love again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기 많은 사람 노래네요 아, 제가 이 노래 설명할 때마다 계속 다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헤어졌는데 또 다른 사랑이 바로 온다는 거잖아요 아니, 기간이 있는데 네, 아직 아픔이 있고 완승연애 끝나고 나서래잖아 완승연애 나는 이런 스토리를 좀 그, 원치 않아요 예. 완승이 아닙니다 예. 완승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예요 아, 좀 그래요 현실이 아닌데 민상씨 아, 부러워하고 그래요 갈아탄다고? 아, 예. 지금까지 100%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들었어요 예. 뭔가 기분이 나쁘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인기남의 얘기겠죠 사랑이 찾아오고 아닙니다. 재현 씨 할머니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색안경을 지금.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할머니처럼 인기 많은. 실제로 어때요, 재현 씨? 네? 여자분 이성한테 인기가 좀 어때요? 저는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 좋아나 티나 이런 거를 잘 안 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전에 짝사랑했을 때도 물어보면은 네가 나 좋아하고 있었어? 이렇게 전 진짜 고백 안 하고. 아, 그냥. 본인은 표현 안 하는데. 네, 저는 용기가 필요해요. 재현 씨가 용기가 네, 필요해. 유민상 씨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약간 리액션이 다른 게 저분한테는 네가 나 좋아하고 있었어. 왜 진작 말 안 했냐 느낌이잖아요. 저는 두 글자에서 끝나요. 네가? 그래서 진짜 다른 거예요. 느낌이 아 네가 이렇게 되는 거랑. 알겠습니다. 네. 그 인기남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안 씨 라이브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자, 네. Fall in Love, Fall in Love. 곡을 만드신 분이 넥스트 베이시스트 김영석 씨. 야. 아 진짜? 넥스트 베이시스트 김영석 씨가 같이 곡을 네, 만드셨네요. 에메랄드 캐슬도 발걸음도 만드셨던. 그렇지. 아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 이지훈의 왜 하늘은 날 그 노래 만드신. 좋다 감정 좋다. 네. 와. 좋아 좋습니다. 박수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정널 자꾸 찾아갔던 건 사실은 말야 그저 너를 보고 싶었다는 말야 넌 내게 sunny day 그런 날이 happy day 왜 넌 점점 커져가 외면했던 사랑에 난 빠진 걸까 어느새 익숙해진 헤어짐이 두려웠었던 걸 그래서 망설였던 나를 넌 안아주겠니 I fall in love I fall in love again 잊고 지냈던 해주세요. 일부러 늘 했었던 그 말 여기까지란 말 맘에 없던 거짓말 너만 모르게 알면서 외면해 난 항상 불안해 내겐 너무 과분한 너였기에 사랑해
또 빠진 걸까 아프긴 싫었었고 잊고 싶던 지난 시간들로 상처만 줄까 두려웠던 손 잡아주겠니 I fall in love I fall in love again 잊고 지냈던 설레었던 이 순간 감추지 않겠어 너에게 난 fall in love 또 햇살 같은 내 세상 아 I fall in love 손잡고 걸어갈 그 길을 난 믿겠어 이제 더는 망설일 수가 없어 I fall in love I fall in love again 잊고 지냈던 설레었던 이 순간 감추지 않겠어 너에게 난 fall in love 또 햇살 같은 내 세상 아 I fall in love 아, 목소리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부분 너무 좋은데 뭐 안 빠리나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그런 약간 10cm하고 하현우 씨하고 약간 중간에 계신 느낌 목소리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굉장히 극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 극찬이에요? 네네, 네, 그럼요. 소유 씨 어때요 노래? 목소리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문자 여기 문자가 나왔는데 없어졌네요. 아, 민지님께서 박시아님 옷 김부각 같아요. 김부각이 옷이 김부각 같다고. 하얗게 튀긴 부분이고 검은색 이렇게 덮인 부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스타일리스트가 비싼 건데. 예, 그러네. 예. 프라닥이네요. 예. 안경도 약간 단무지 같은. 프라닥이요. 노진실 씨 지금 걸으면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너무 감미롭고 달달해서 걸음을 멈췄어요. 근데 안경 한 번만 벗어달라는데요 갑자기. 눈도 매력적이네.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쌍꺼풀 없는. 이럴 거예요. 예. 어르신도 잘 어울려요. 네. 네. 뱀파이어도 안경 잘 어울리네요. 뱀파이어. 자 일단 좋습니다. 자 목격담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4부로 이어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오로롤라 오로라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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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2쇼 만세 야라라 자 걸투쇼 소유 박시환 이채영 관계 4부의 문을 엽니다. 우리 박시환 씨의 음색 칭찬도 많이 하시고 라이브를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콘서트를 여신다는 소식이 있네요. 단독. 네, 단독 맞습니다. 콘서트.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닌데 네, 이번 5월 14일 날 홍대 상상마당에서 2시 6시 두 번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쉽지 않을 텐데 네네. 몇 곡이나 불러요? 한 번 공연하면 그럼 다 하면 16곡 정도 더 될 수도 있고요. 본인 곡만 부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듣고 싶어 하시는 곡들이랑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와주시는 분들이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끔 발라드를 좀 많이 뺐어요.
어. 발라드를 뺐단 얘기야. 뺐어요. 곡을 뺐다는 거죠. 네, 신나는 노래를 좀 아, 많이 신나는 노래 많이 좀 넣었다. 네. 어. 마무리가 이상했나요? 다른 가수 거 부르는 거 좀 하나 좀 들려줄 만한 거 있어요? 아, 다른 가수 분들이 부르시는 거 아, 그 팝송인데요. 네, 어, 팝송 뭐 어떤 거? 그 When We Were Young이라고. When We Were 아. Young. 아. 우리 젊었을 적에. 네, 맞습니다. 그 적에 그 그런 노래인데 네, 조금만 해봐.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the real life.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려운 노래네. 와. 아, 참 좋은 가사네요. 네. 수고가 많이 나왔죠. 예. 네. When we were young. 소시적에 곧단 얘기죠. 아, 자, 선우권 씨, 헐 김부광님 35살이라니 완전 동안이시네요. 어머! 35이에요? 누가요? 본인요. 아, 저 37입니다. 네? 네? 뭐야? 어느 게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 어머, 아닙니다. 어, 너 완전 동안이네. 아유, 만 35세, 만 35세. 어. 아유. 어? 뭐, 아직 6월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럼 아직 만치면 안 돼. 만치면 안 되는 거지. 소희 씨가 되게 되게 예민해요. 법이 그렇잖아요. 야, 법이 그렇게 네. 됐잖아요. 법이 아직 6월부터 만으로 네, 이제 하긴 했잖아요. 6월부터 이제 되니까. 37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래도 진짜 동안이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거 봐. 1781님이 방청 중입니다. 박시환한테 빠진 지 벌써 10년이에요. 어머.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오늘 해가 딱 10년 됐습니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잼 팬이신 178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 박시환 씨 팬이네. 아, 마이크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매력에 빠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뭐가 제일 매력적인지. 아, 컬트 쇼를 좋아해서 방청을 오신 게 아니라 박시환 씨 오신 데서 오신 거구나. 그렇죠, 찐 팬이시죠. 목소리에 빠진 거예요. 목소리에? 네. 10년 전에? 네. 딱 듣자마자 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왜 박시환 씨 매력 딱 몇 개만 얘기해봐요. 음색이 진짜 감성 음색 최강자시고요. 인성이 인성이 음색 좋고 인성 좋고 네, 그리고 잘생겼고 잘생겼고 팬 맞네요. 아, 완벽하네 그냥. 어, 네. 보통 칭찬을 해주실 때 제가 몸둘 바를 모르면 그게 팬분 맞으시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아, 1929님. 어, 소희 언니 서른이 넘기 전에 결혼은 할는지 요 파트 때문인지 나이에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만 나이 얘기할 때. 아닙니다. 어. 예민하지 않아요. 네. 기비투미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진짜 결혼할 줄 알았어요. 언제? 서른 전에? 왜냐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22살이었어요. 그래. 와. 맞아. 아, 서른 넘기 전에 당연히 결혼하지 무슨 이런 가사를 썼어요. 약간 이랬는데 못했죠? 아니, 안 한 거겠죠. 못했습니다. 어, 원래 결혼 빨리 할 줄 알았어요? 네. 오. 그리고 원래 되게 빨리 하고 싶었는데 약간 요즘 생각이 없어요. 아예 생각 없어요. 네. 그러면 또 마음까지 간다? 그러면 안 되죠. 퇴퇴퇴 하세요. 퇴퇴퇴. 퇴퇴퇴가 된 게 나유. 결국 이렇게 오더라 그냥. 슬슬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연이 만나면 뭐. 예. 네. 자, 채연 씨한테 문자 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소유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요즘 에어로빅에서 노크 안무 배우는 중인데 어렵더라고요. 블랙홀 에어로빅 쌤이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5934님. 에어로빅 노래로 이 노래 많이 하나 보다, 채연 씨. 에어로빅이요? 에어로빅. 아, 6, 7, 8 그거 있잖아요. 동작이 뭐 이렇게 과격한 네. 과격한 동작이 많이 있어요. 에어로빅 하기 동작이 있나? 에어로빅 버전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이 노래가 딱 하기 좋은가 보다. 반복이 많이. 비트가. 어. 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둘, 셋, 파, 시, 세, 브레, 따라라라라라라라. 어머니 팔뚝대 파, 시, 세, 브레.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네. 어, 살 빠지겠다 진짜. 사람한테 노크 하는 거지만 그냥 빠지라고. 자, 이제 소유 씨 이제 신곡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곡입니까? 네, 우리는 매일을 이별 향해 걸어가지라는 곡이고요. 사실 노래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우메이양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메이양걸. 우메이양걸 이렇게 부르고 내용은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의 감정을 그냥 딱 보여주는.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의 그런 감정선들, 내 하루에 느끼는 내 감정들. 헤어지고 나면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내가 얘를 왜 좋아했을까? 얘는 날 좋아했을까? 내가 별론가? 그때 그거는 왜 그랬을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슬픈 건가?
아닌가? 약간 뭐 이런 감정들을 다 담아낸 곡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때 그 행동은 이별을 예감할 만한 어떤 그런 돌아보게 되기도 그런 하고. 건가? 약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꼬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이별을 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그 과정을 좀 짚어보는데 그 상황 속에 박시환 씨는 다른 분이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끝나야지.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아, 이러고 있는데. 네네. 네, 새로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고요. 노래 연결되는 느낌이네 이렇게 해서. 자, 발라드 저번에는 또 약간 저 댄스 느낌의 네. 빠른 곡을 좀 갖고 나오셨는데 네. 발라드 곡 컴백이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네. 원래 발라드 소유하면 또 발라드 아니 소발 아니겠습니까? 소발은 조금 라드까지 붙여주세요. 네, 소발라. 소발라드, 소발라. 소발라, 발라. 네네네. 와, 노래가 잘 되는 징조를 두 개나 겪으셨대요. 귀신 나왔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1위를 했던 곡이라든지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을 보면 항상 이런 징크스가 있는데 녹음을 할 때 울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다가 근데 그게 막 내가 너무 슬퍼서도 조금 있고 이 노래가 내가 뭔가 내가 성이 안 차서 화가 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네. 여러 감정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좋은 꿈을 꾸는데 요번에 그런 꿈까지 꾼 거예요. 아, 잘된 노래들이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번에 딱 나타난 거예요. 아, 원래는 둘 중에 하나만 아, 나와도 잘 됐었는데 네, 두 개 다 나왔어. 네, 그래서 네, 꿈이 홍순하는 꿈. 오. 네. 근데 항상 노래가 잘될 때마다 홍순하는 꿈을 꿔가지고 아, 계속 진짜. 같은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다르긴 한데 홍수가 나는 꿈. 네. 아 신기하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요? 아니요,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물이 확 들어와. 지만이야 네, 네. 이런 대로. 네, 네. 그러면 좋은 꿈이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이제 나중에 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겠어 했다가 아니야 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회사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막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채연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네, 3860님 방청 중인 성덕 기록이입니다. 기록이? 네 믿고 듣는 소유 노래 현장에서 들으니 더 갬덩. 어머나. 기록이 누구세요? 어머나. 진짜요? 이거 너튜브 구독자 이름인가요? 네 제 너튜브 애칭이 기록이거든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더니 기록이었어. 아, 야 기록이들은 신곡 반응이 어때요? 저희 기록이들은 좋아하죠. 네. 근데 다들 그것보다 제가 그 천국의 계단 한 시간 탄 거를 더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걸 한 시간을 탔느냐. 야 진짜 천국의 계단 그거 쉽지 않은데. 뭐야 천국의 계단? 안 쉬고 아니, 운동기구 올라가는 운동기 거. 계속 이제 하늘을 향해 끝도 없이 걸어가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요즘도 그런 거예요? 저 그때 살컵 끊었으니까. 아 너무 네. 힘들게. 옛날에 네. 그 저기 노트북 촬영할 때 살찐다고 저한테 왔었거든요. 근데 살컵 살 찌울 때 일부러. 아 진짜 네. 네. 끊었군요. 예 네.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그날. 천국의 계단 한 시간 연속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 계속 올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 무릎 안 좋은데. 네. 아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히려 천국 해야 돼. 괜찮아요. 아 저는 괜찮아요. 올라가면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죠. 아유 있어야죠. 생각은 안 돼요. 네. 와 요즘도 운동 열심히 했어요? 네. 꾸준히 계속. 그렇죠. 근데 이제 발라드가 끝났으니까 이제 또 다른 몸으로 만들어야죠. 노래에 따라 몸을 맞추는군요. 네. 이번에도 두 달 만에 지금 활동하려고 8kg를 감량하고. 네. 뭘로 했어요? 제가 꾸준히 운동하면서 뭐 식단을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최근 이번에 운동할 제가 발라드 몸이 따로 있고 댄스 몸이 따로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발라드 할 때는 좀 더 말라야지 좀 슬퍼 보이고 옷들이 좀 헐렁해 보이고 살을 많이 감추기 때문에 더 말라야 돼요. 더 말라야 되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한 달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 키토 다이어트라는 걸 했거든요. 아 저탄고지 네. 키토? 네. 키토 그러니까 다이어트 당이랑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뭐 먹어요? 삼겹살 고기 삼겹살. 고기는 만큼 먹어도 돼요. 아 진짜? 네 김치찌개도 먹어도 돼요. 채소도 만큼 먹어도 되고 네. 아, 김치찌개도 돼요? 네 그 순댓국도 순대 빼고 고기랑 내장만 그렇지 곱창 전골 마라샹궈. 그럼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네. 그렇게 다 돼요? 네. 거기다 밥을 곁들여 먹으면 안 된다. 네, 밥은 안 돼요. 아, 그것만 안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너가요? 너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한 10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이상한데. 와, 그렇구나. 네. 아, 이게 좀 쉽지 않죠. 근데 뭐 우리 마라샹궈 같은 것도 면 같은 거는 밀가루 면 말고 네. 두부 면 같은 거지.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들
와 저거 어떻게 이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밀가루에 되게 많이 중독이 돼 있고 가지고 탄수화물에 일주일만 딱 참아보면 생각보다 안 생각이 나요. 맞아요. 네. 아예 안 먹어보면요 진짜 딱 자꾸 밀가루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그만 거의 한 2kg 3kg 빠진다. 네. 그냥 그것만 안 네. 먹어도. 자 우리 채연 씨는 그렇다 치고 시환 씨는 좀 뭐 하세요? 몸, 저도... 몸 관리 발라드 몸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너무 부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체중 유지를 하는데 저도 저탄고지도 해보고 아 다 하셨네 보통 또. 한 끼로 좀 하루에 한 끼? 네 뭐고 그냥 정상 식사 보통 정상 식사를 한 끼 하는데 네. 이제 보통 한 끼로 때우고 제일 좋아할 때가 이제 미역국이 진짜 좋더라고요. 오 미역국 좋아요. 네, 저도요. 미역국이 다이어트에 진짜. 저도 저도. 그러면 네. 미역국에 밥을 안 말아 먹고 소고기 미역국만 그냥 먹는 거예요? 그쵸? 고기를 엄청 많이 넣는. 아 고기를 많이 때려놓고. 네. 네. 언덕이를 많이 넣고 미역하고. 네, 미역국 생일날 먹는 거 아니었나요 그거? 생일. 아 시안한데. 어, 미역국 좋지. 미역국 맛있어. 네. 곰탕도 좋아요. 곰탕도 좋지 곰탕도. 네. 아 곰탕. 곰탕도 고기 많이 넣고. 밥만 안 넣고. 네 국물만 이렇게. 저는 고사리 육개장 제주도. 아, 고사리 육개장 네. 좋지. 칼로리도 낮고 건더기가 많아가지고. 어, 건더기 많지. 뭐 네. 들어보니까 답 없이 다 거의 밥 없이 물만 먹는 분들인 게 거의. 거기 그 음료처럼 맛있는 것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고기 많이 넣고 고사리 많이 넣고 뭐 이렇게 채소 많이 넣고 하면 네. 그렇지. 배불러지. 네, 배불러요, 배불러. 맞아, 맞아. 아, 한번 해볼 생각 있어요? 아, 뭐 일단 저는 뭐 걸리는 광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맛있는 식사 예, 예. 중요합니다. 몸무게 지금 몸무게 유지 조항이 있대요. 예. 아, 아니 뻥이에요. 어, 진짜 좋아했어, 진짜. 아니 근데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 색이 조금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좋아졌어요? 그때는 진짜 솔직히 조금 회색빛. 예. 예. 그래서 시멘트 형이었죠 별명이. 근데 지금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좀 나아졌나? 예, 네, 진짜로. 그래 좋아졌더니 너 혈색 많이 좋아졌어. 네, 혈색이 좋아졌어. 아 이게 또 우리 이렇게 우리 항상 우리 또 쇼다론 여러분들 실제로 만나고 이러니까 네. 관리 좀 해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예뻐진 것 같네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채연 씨가 아주 순딩순딩하기로 유명한데 요즘에 욕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왜? 누구한테 하려고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제가 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청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좀 안 어울리는 욕이 있는데 그런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서 아. 욕을 되게 찰지게 맛깔나게 하잖아요. 그치. 근데 약간 그런 격한 욕을 나도 뭔가 좀 찰지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배워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이제 주변에 이제 배우 친구들이나 아, 이제 배우 주변 선배님들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아,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욕도 네. 네,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욕이 어려워요? 신기한 분들 세 분을 모셔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욕 배우고 있는지 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뭐지? 무슨 계열이지? 뭐지? 알고 싶다. 싹 꺼져버려. 일단 꺼져버려라.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뭔 녀석들아. 아, 우리 작가는 광고 나갈 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님이 박지원 가수님 슈스케 때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이거 부르신 거 아직도 노트북에서 수시로 봐요. 볼 때마다 이상하게 뭉클하면서도 희열 있고 계속 보게 돼요. 진짜 레전드 느낌입니다. 아 이거 아. 오랜만에 조금만 좀 들려 드릴 수 있나요? 아 네. 그러게. 후렴구 내가 버린 거. 오 역시 느낌. 어떤 사랑인지 생애 한 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떠오지 않는 건지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야, 아니 이적 씨 노래가 너무 찰떡인데요? 이적 씨 만나본 적 있어요? 아, 네, 한 두 번 정도. 뭐라고 안 하던가요, 이적 씨가? 아, 네. 노래 자기 노래 그만 부르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럼 어떻게 이러면? 아, 좋아해 주셨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많이 불렀는데 그 커버를 하고 싶다고 꼭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적 씨. 네. 뭐야, 박찬 씨 2015년에 뮤지컬 데뷔, 뮤지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차기작 뭐 정해져 있어요? 아 차기작은 아직 안 정해졌고 올해 초까지 그
가수 홍경민. 아, 볼륨업. 네, 볼륨업을 했었어요. 홍경민하고. 네네. 그리고 쭉 해가지고 한 10몇 작품 정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오, 엄청 많이 하셨구나. 바쁘네, 바뻐. 뮤지컬도 좋아하시는 건 뭐하네요. 너무 재밌어요. 뮤지컬 재밌죠. 네네. 네. 뮤지컬 배우로서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소윤 씨 앞으로 온 문자를 우리 태연 씨가 좀 읽어주실까요? 네, 황효준님께서 소연이 신곡 들으면서 태교 중인데요. 아기가 노래 박자에 맞춰 제 갈비뼈로 기타를 치며 폭풍 태동합니다. 소유 언니가 몸조리 하라고 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퇴근길 보러 왔네요. 언니 사랑해요. 아, 지금 여기 계시다는 얘기. 지금 퇴근길 지금 저 앞에 계시다는 얘기네. 아, 거의 만삭이어가지고. 어머, 누군지 아세요? 네. 아, 아는 편이구나. 어머. 그래서 제가 괜찮니? 이랬더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할 수 없잖아요. 맞네요. 안 괜찮은데 억지로 왔어. 어, 발라드로 슬픈 발라드로 태교를 하니까. 대박이네요. 자,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네? 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고를 듣는 동안 욕 들어야 되니까. 예, 욕 들어야 되고 빨리 광고요. 광고 주세요. 네. Here we go. 자, 아, 좋았네요. 예. 예, 예. 저 뭐 저희는 들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욕을 해 주셔 갖고. 야, 혹시나 저 보는 라디오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었고 입모양이 나갔을까 걱정하는데 안 나갔대요, 입모양. 저도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정말 저렇게 예쁘고 순딩순딩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욕이 와. 그러니까 귀여워 팬들한테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네, 여기 멜로디 라인이 완벽한 욕은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맞았네요. 맞았네요. 네, 아주 정확하던데요. 네, 정확했어요. 약간 억양은 전라도 쪽으로 갑니다. 그죠? 약간 으따 야, 자, 빨리 인사 나누죠. 소유 씨 오늘 감사드리고.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컬투쇼에 나오게 됐는데 다음에 나올 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라이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연 씨. 네, 아, 저도 여기 나와서 한 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게 집에서 욕 잘 들었어요. 잘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시원 씨. 네, 오늘 컬투쇼 이렇게 처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고요. 항상 듣던 꿈 같은 무대 이렇게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주시면은 또 좋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하고요. 우리 샹디도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에러.